예, 네 번째 퀴즈입니다. Barber's Club. 이발사들의 클럽이에요. 어떤 클럽이 있습니다. Barber's Club이라고 불린 어떤 클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클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팩트가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팩트. 이 클럽의 모든 멤버들, 각각의 멤버들이죠. 적어도 한 멤버를 이발을 시켜줘서 면도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멤버도 스스로 면도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멤버도 한 명 이상의 멤버들을 면도시켜주진 않았어요. 네 번째 팩트입니다. 한 번도 면도를 하지 않은 한 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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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그죠? 완료 조동사가 하는 역할의 의미 또 현재죠? 현재와 수동 조동사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재죠?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죠? 수동 조동사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걸 흔히 보면 비동사 같은 경우 is 현재 그리고 과거 완료 해가지고 been 이렇게들 공부하잖아요. 이게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en 타입, en 타입, en 타입. 굳이 말하면 en 형이죠. 현재형, 과거형, en 형이에요. 왜냐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전혀 과거의 의미는 전혀 없잖아요.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그냥 en 형의 동사의 en 형 수동 조동사가 있는 거죠. Which is called be 동사와 en 조동사 en 동사의 en 형이 결합되어서 수동 조동사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Barber's Club이라고 불린 어떤 클럽이 있었다.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표시를 좀 해놔야겠죠. 표시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완료형, 완료형, 완료형인데 이건 또 현재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서 시제에 유의하면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클럽의 멤버들의 숫자는 엄격한 비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Has been kept 돼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Has been kept. 이 부분만 때로때로 보면은 이거는 현재 시제 더하기 완료 조동사 더하기 진행 수동 조동사 더하기 동사 keep 되는 거예요. 그죠? 얘가 얘랑 붙어서 얘가 됐고 그죠? 붙어서 이게 맞죠? 이걸 표시를 해볼까요? 색깔을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인스톨 넣어보겠습니다. 얘가 얘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뭐죠? en하고 얘하고 요만큼이죠. 요만큼이 붙어서 요게 된 거죠. b와 en 딱 맞잖아요? 순서가 바뀌어 있네. 순서가 얘가 앞으로 넘어와서 이 빈칸을 딱 채우고 있죠. 이제 빈칸이란 말이에요. 빈칸을 뒤에서 가져와서 딱 채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앞에 빈칸이 있죠? 이 빈칸을 뒤에 녀석이 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keep의 en 타입을 색깔 뭘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요거 시날로 와서 이게 keep en 타입으로 왔었던 거죠. 되죠? 보이시죠? 요 두 개는 결합되고 빈칸을 뒤에서 가져와서 채우고 여기 있는 빈칸을 얘가 가져와서 채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밑에 있는 문장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고 근데 루머가 있단 말이에요. 루머가 어떤 루머가 있냐니까 이 해석을 안 했네요. 해석했나요? 이 클럽의 멤버들의 숫자는 엄격한 비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현재니까 지금까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한 시점까지 유지되어 왔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한 가지 루머는 뭐냐니까 적어도 1000명 이상의 1000명보다 적은 숫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루머이고, another 루머, 다른 루머가 또 있어요. 다른 루머는 1000명 이상의 멤버가 있다 라고 하는데, 동사 다 현재에 와 있죠. 현재형 두 루머 중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것을 밝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